그게 얼마만이야. 야, 진짜 반갑다. 야,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높고 우리 사이에. 어, 마셔, 마셔. 와, 우리지만 우리. 와. 아, 이제 얼굴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어? 진짜.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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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어? 얼마나 좋아. 아. 아휴, 이 코로나가 뭔지. 나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다. 뭐, 그렇게 웃겨? 코로나가? 아니, 코로나로 우리 웃으면 안 돼. 진짜 심각해, 진짜 심각해. 맞아. 반년이 지났어, 반년. 거의 반년이 지나고. 근데 뭐, 코로나가 뭐 새롭게 변형돼서 막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 백신이 나와도 또 다른 변종이 나와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 그럼 계속 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지. 싫어, 싫어. 지금 얼마나 많은 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알아? 우리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근데 너 머리 어디서 잘랐어? 머리, 야. 코로나인데 너 뭐, 머리 어디서 잘랐니?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어. 야. 너가 진짜. 셀프 커팅 방법 알려줬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거 보고 잘랐어. 그래.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못 가. 이제는 그런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인류와 코로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것 같아, 정말. 그래서 멍기로 하는데 편하게 이제 누워도 돼.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나는 솔직히 내 미래도 너무 걱정이고, 애들도 이제 학교도 못 가지만, 또 사실 가을 학기도 나는 되게 걱정이야. 가더라도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아, 근데 나 온라인 수업 너무 힘들었어. 네, 물론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잘 돼 있긴 한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서적들을 조금 읽다 보니까, 아, 우리 애들 이렇게 가리키다가는 뭐 큰일 나겠는데? 교육뿐이 아니라 모든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데,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게 지켜야 될 자연을 우리가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큰 원인을 찾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뭐 분리수거를 한다던가, 뭐 쓰레기를 조금 줄인다던가, 뭐 요 정도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이거를 겪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그거는 이제 미국 그 소셜 스터디스라는 과목에서 가르칠 때는 그걸 이제 3R이라고 해가지고. 3R이 뭐야? 3R은 이제 뭐 reduce, recycle, reuse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재활용을 하고, 뭐 아껴 쓰고, 뭐 이제 분리수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보통 나는 가장 그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reuse.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reuse보다 사실은 4R이었으면 좋겠어, 4R. 4R? 어. R이 4개요, 그러면? R로 시작되는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뭔데? 그게 바로 restore이라는 거야, restore. 그러니까 restore이라는 게 원래대로 되돌려놓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연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그 restore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이렇게 막 없애버리고 이렇게 약간 소비하는 이런 문화만 더 이렇게 돼 있지, 원래 된 거를 다시 이제 복원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를 안 보고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보면 그 앞으로 올 미래에서 그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컨택트된 시대를 이렇게 빨리 더 빨리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보통 거의 AI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이베이 쇼핑을 할 때도 그렇고 아마존 쇼핑을 할 때도 일단 내가 무슨 검색한 게 나오면 그 검색 관련된 것부터 계속 추천을 하고 비슷한 거 추천하고 계속 그러면서 계속 이게 또 구매를 유도하고 그런 무슨 AI가 뭐야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발달이 됐지 할 정도로 그만큼 발달이 돼 있더라고. 맞아, 모든 생활에도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런데 AI가 우리를 같이 공존하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AI가 우리를 아예 거의 지배하고 우리가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말이더라고. 너무 무섭다. 사실은 AI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무슨 뭐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들 아니면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부분들은 특히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교수라고 할지라도 교수가 가진 이 지식을 훨씬 더 많이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두 가지를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창의성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 능력 그 두 가지는 AI가 절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내가 말을 했듯이 그 위스토어를 생각한 이유가 창의성하고 공감성을 생각해 보다가 아 그러면 이거 진짜 AI에게 우리가 나중에 진짜 지배당할 수밖에 없나? 이거 끌려갈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대에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누구였냐면 안토니오 가우디란 건축가. 보통 우리가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스페인은 가우디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명사,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인데 그 건축가가 원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언제 건축가가 되기를 결심하느냐 하면 일단은 가우디는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도 잘 못 가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자연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 안에서 교감하고 이러면서 많이 지내다가 그 어느 날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유적지를 한번 방문해 보자고 해가지고 유적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어떤 놀이를 하냐면 유적지니까 이제 뭐 이렇게 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막 무너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무너져 있는 부분을 상상해서 원래는 이 모습이 어떠했을까 하고 이 건축물을 한번 스케치해 보자 하고 그런 게임을 친구들하고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없는 안 보이는 부분, 무너진 부분을 보고 이거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창의성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 바이오그래피를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야 친구들은 야 너 진짜 좋은 화가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가우디는 아니 나는 건축가가 될 거야 라는 그때 결심을 하게 되거든. 가우디는 모든 그의 건축들이 다 자연과 뭐 곤충과 이런 것을 모티브로 왔고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이 그 가우디가 교감했던 그런 환경, 자연 환경에서 항상 그런 모티브를 얻었고 그리고 가장 그 자연을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생각했는지는 그 우리가 성당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아직도 짓고 있는 2026년에 완성되는 성당을 보면 그 주변에 산이 있는데 그 자연에 있는 그 산보다 내가 높이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산보다 조금 낮게 아예 설계를 했다라는 그 가우디의 되게 깊은 그 자연과 하모니를 그 이루자고 하는 그 가우디의 그 노력과 그 생각이 돋보이는 작품이지.
말 그대로 자연과 지내면서 자연과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은 가우디는 바닷가 주변에 살아가지고 모래성을 쌓으면서 아 모래하고 물 비율이 이랬을 때 모래성이 잘 지어지는구나. 아 그리고 나뭇잎이 한 나무에서 다 모양이 다르구나. 이 사람이 다음에는 어떤 건축을 할까가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우디를 이름으로 한 어떤 그 단체도 아직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무슨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가우디처럼 합시다가 안 되는 거니까 가우디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다음 건축물이 가우디가 살아있어도 어떤 건축물이 나올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없어진 것을 내가 복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창의성이 떠오르게 된 거지. 리스토어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토어 개념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접근하다 보면 그 중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실제로 점령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IT를 이끌고 있는 그런 오너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그 IT나 이런 모든 기기와 그런 것에 정말 빠삭할 것 같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16살 때까지 어떤 디지털 기계도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는 것은 사색과 책을 읽는 것과 자연에서 공감하는 그것만 기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온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그 디자인 공모전을 참 많이 하거든. 대학교 때 보면은 디자인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미 디자이너들 몇십 년 된 디자이너들 최고 디자이너들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든지 어떤 회사에서 왜 디자인 공모전을 할까?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기본적인 원래 20, 30년 했던 그런 엔지니어들은 원래 자기의 틀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엔진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엔진 룸은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공기 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런데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해. 그냥 하다 보면 엔지니어들이나 디자이너들이 회사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 괜찮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얻는 것처럼 오히려 IT 기계나 이런 걸 하나도 몰랐던 아이들이 그때 16살 때 딱 주어주면 엄청난 효과를 이렇게 난다는 거죠. 똑같은 예로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오 가우디가 했던 사색과 자연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감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결국은 AI를 넘어서고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 파렌하이트 451, 그러니까 화씨 451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소방수야, 소방수. 근데 그 소방수의 직업이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인데 불을 지금은 우리가 소방서라고 하면은 불을 끄는 직업이잖아. 근데 불을 내는 직업인 거야. 무슨 일을 하느냐? 책을 모두 모아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책을 태우는 역할을 해. 그래서 책이 발견되면은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책을 태워버려. 근데 그 얘기는 그 거버먼트에서 정부에서 그 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책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지. 왜? 그리고 그 소방서의 부인은 그게 60몇 년도에 써진 책인데도 우리 지금 그 뭐야 에어팟처럼 귀에 이거를 꽂고 있어 하루 종일. 그리고 모든 벽면이 TV로 돼 있어. 근데 60년대 책인데? 60년대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이 근데 두 면이 그 사람 집이 아마 그 TV로 돼 있던가? 그래서 그 여자의 그 부인의 꿈은
모든 면이 TV로 되길 바래. 그래가지고 계속 그리고 이제 그 TV의 연속극 그 예를 들어서 드라마 그 대본을 자기가 받아서 그 대본을 자기가 한 역할이 있어. 그래서 그 TV와 역할을 해서 내가 만약에 자기 만약에 내가 제인이야. 그러면 그 TV에서 그렇지 않나요, 제인? 그럼 제인이 Yes, I agree. 그러면은 거기서 See, Jane said she agrees.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그 TV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거든. 그거는 진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 같은 VR 시대의 드라마 신청 방법? 그렇지. 뭐 그렇기도 거. 하고 근데 이 책을 내가 왜 말하냐면 왜 책을 없애려고 했는지 그게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지. 결국은 디지털에 물든 시대가 됐는데 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사색을 하게 되니까. 창의력을 갖게 되고 공감 능력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 소방소는 실제로 부인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는 자연을 보고 막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곤충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그런 애는 아무도 없어. 책 리뷰는 내가 나중에 한번 이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60년대에 쓴 책인데 마치 지금 시대를 보고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책. 사색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연에 대한 거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래야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없어지니까. 그 얘기는 우리 보고 반대로 하라는 얘기야. 결국 리스토어를 하라는 얘기지.